언젠가 찍어보고 말 테다. 탐나는 CF 두분다 있으시다 그랬잖아요. 네. 어떤 종류의 CF세요? 먼저 어떤 거죠? 누나 먼저 말씀하시죠. 저는 약간 도시락 뭐 이런 거? 오. 네, 도시락 광고 뭐 이런 것도 먹는 거. 좋고요. 네, 그리고 약간 와이파이 뭐 이런 거? 무슨 말씀이세요, 지금? 그거 제 거예요. 진짜 무서운 사람. 와, 그렇게 설마 그 도시락인가? 그렇게 치면 저는 역시 감기약? 그건 안 됩니다. 저도. 저만이 할수 있어요. 저도. 네. 저도 그거. 네. 저는 약간 이유는 뭐예요? 이유는 무슨 이유 왜 물어봐? 이유를 왜 물어봐요? SNS 가면은 소민 씨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렇군요. 저도 예쁘게 나오고 싶어요. 예쁘게 나오고 네. 있잖아요. 되게 이렇게 머리띠에서 되게 귀엽게 우리 각자 나왔어요. 밖을 건드리지 네. 말아요. 근데 그 모델 주변을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주 분들께서 그렇죠. 와,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니까. 네. 와, 역시 적은 가까이 있었어. 진욱 씨는 네. 어떤 장르에? 저요? 저는 워낙 또 이렇게 하루에 마감을 네. 마금을 마금질 이렇게 마감. 감기에 잘 걸리나요? 하루의 끝을 네. 하루의 끝을 하루의 좀 이렇게 가벼운 한 잔을 항상 곁들이기 때문에 맞아요. 어떤 종류의 술 좋아하시잖아요. 술 소주 맥주 확실히 자기가 와인.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더 신날 수밖에 맞아요. 없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맞아요.